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어요. 모바일 투표로만 40% 넘었어요. 이게 모바일 투표만 40%고 ARS는 아직 안 섞은 건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당대회 투표율이 40%를 돌파했다. 역대 모바일 투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준석이 선출됐던 때가 최고 투표율인데 당시 투표율이 36.16이었는데 이거 넘어버렸어. 그냥 첫날 투표율만 34%.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김기현에게는 이렇게 유리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모수가 늘어날수록 과반을 차지해야 돼야 되는 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김기현으로서는 약간 짜증날 수가 있는 거죠. 모수가 작으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모수가 많아지면 과반을 넘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 김기현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일단은 결선까지 가야 되는구나를 암시하는 대목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을 넘으면 실력이 인정된, 김기현 자체의 실력도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또 다른 거는, 어떤 이 가입된 당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분명히 당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 뭡니까? 이 정치에 적극 관여층, 적극 관심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원 가입이 됐다는 점에서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거죠. 예전엔 당원 가입하고 이런 투표나 이런 건잘 모르고 그냥 놀러 가신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아주 막 관심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원이 늘 만큼 이 비율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아주 그좀 유의미한 선거가 될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ARS를 합쳐보면은 50%를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6일 오후 1시 기준 50% 돌파했다. 아, 42만 명이 투표했다. 예전에 말이에요. 저 정도면은, 이게 지금 뭐 내가 보니까 거의 50만에 가깝게 간다고 하는, 봐야지. 근데 예전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때 그때 받았던 표 수가 21만 표 정도래,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당원들한테 받았던 21만 표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지금 과반이 넘는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이걸 보면 이제 당내에서 얼마나 그 친윤계에 힘을 줄지 아닐지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과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표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도 지금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제 내일 보니까 여기 그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ARS는 모바일 투표, 아니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로 합친 거고, 7일까지 진행입니다. 내일까지 하고서는 이제 8일 발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김기현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해요. 투표율은 40% 정도 될 거다. 그러면은 과반 넘을 수 있다. 라고 김기현 측에서는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어느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김기현 측의 예측이 완전히 틀린 거지. 김기현 측에서는 투표율이 낮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당연히 산술적인 계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21만 표가 맥시멈일 수 있는데 그 맥시멈을 안 넘으려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좋고 그러면 최대한 40% 내외면은 그러면 과반 넘을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와 다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김기현 측은 낮은 투표를 예측했는데 지금 틀린 걸 보면은 약간 좀이 상황이 본인들의 생각과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틀 만에 투표율이 47%까지 오른 국민의힘의 이 높은 투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최종 60%까지? 그렇게까지 하려나? 국민의 책임당원 투표율이 47.51% 이틀 만에,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만 가지고도 이 정도 올라왔어요. 높은 투표율의 당대표 후보들은 아전 인수식 반응을 내놨다. 김기현 후보.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를 일구나 하는 것에 대해 당심이 폭발한 거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김기현이 유리할 것.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 사람은 나다. 안철수 후보.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친다. 총선 승리의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등의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하라. 예. 저는 천하라 태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바일 투표도 높은 투표를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유랜권의 가짜 주인 행사를 시판하는 것이다. 예.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모바일 투표는 젊은 층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철수와 천하람에게 유리할 거란 분석이 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현역 의원이 지역 당협에 지지를 얻고 있는 김기현이 동원할 조직표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도 변수다. 그러니까 이게 모수가 높아질수록 조직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역 조직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당원은 최대 20만 명 정도. 나머지 당원들은 안철수나 천하람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에게 유리할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사이에 대선 연장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이 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걸 목격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한테 이랄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천하람 안철수에게 유리하겠죠. 그들보다 김기현에게 애초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여론조사 자체에서도 김기현이 압도적으로 뭐 55% 60% 나왔어야 했지. 근데 여론조사는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기현이 그 과반을 얻기는 좀 힘든 조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뭐 천하람 안철수 뭐 이 둘이 합치면 김기현과 좀 비슷한 지지율로 나오고 이런 거면 김기현한테서도 가져올 표 갖고 오고 안철수나 뭐 이 둘의 표가 이제 안철수 표가 천하람한테 좀 흘러가고 그렇게 봐야겠지. 안철수가 1위였다가 이제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발 주자들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뭐랄까 좀 젊은 층들 특히 이 20대나 30대 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오를 리가 없단 말이야. 애초에 우파 진영은 선거 날 비 오면 좋아하고 뭐 어디 젊은 사람들 놀러 가면 좋아하고 뭐 날씨 좋으면 사람들 빨리 놀러 가라고 해갖고 사람 투표율이 낮으면은 우파 사람들을 원래 좋아했단 말이지. 그럼 꽁으로 이긴다는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떼거지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걸 좋아하던 진영이었는데 지금 이번 경우나 이전 경우도 그렇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층들의 어떤 개체수가 한계였다 보니까 최대한 투표를 안 하는 쪽에서 이겨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고착화된 건데 당내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먹히지가 않는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번에 그런 게 확인됐을지 모르겠는데 투표는 무조건 젊은 층들이 참여해야만 높아지는 거야. 왜냐면 고령층들은 원래 투표를 하던 사람들이거든. 고령층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되게 어색한 데이터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 원래 투표층이 높았었어. 원래 그들은 일정 부분 투표를 하던 그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뭐 그 사람들이 80% 투표하던 사람이 90%가 되고 100%가 되고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디다가 20, 30대, 40대까지 그 사람들이 떼거들어서 와서 투표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 이전에 당원 투표나 당원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60대 이상들 위주로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투표율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면 지금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뭐 갑자기 뭐 60대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했을 테니까 당연히 안철수 천하람에게 유리하겠구나라고 뭐 그냥 나온 데이터는 그냥 순진하게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여기서 부득부득 뭐 김기현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결선이 안 가고 그냥 과반을 넘는다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결선까지 갔다 이러면 김기현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면은 만약에 이 상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상태에서 결선까지 간다 이러면 김기현이 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망신이야.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결선을 간다고? 과반을 못 넘는다고? 그 자체가 이미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당내 장악력 또는 당내 인기, 당내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반증이 돼버리거든. 그럼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줘야겠다라고 갈까? 아니면은 이대로 가다 우리 총선 진다. 아무래도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데에서는 뭐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겠지. 근데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김기현 측에서 그렇게 반길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더 많은 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표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과연 이 친윤계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이 당내에서 그렇게 공고해졌느냐 그렇게 볼 여지가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안할 수는 있겠죠. 김기현 측에서는.